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경험하고 성취해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의 주도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그들에게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한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는 히웃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내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환경 속에서 율법을 행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주신 그 명령을 청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한 명령을 저버리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8년 동안 구산 니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열조에 명령하신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섬기는 문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여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도전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파셨다는 것은 이제 종으로 그들에게 구속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 곳에 있는 악한 군주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를 기억해내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최초의 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후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운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이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믿음으로 나아와서 믿음대로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훈련이 있는 후에 골리앗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또 충분한 훈련을 통해 다듬어져 갔던 다윗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훈련되어지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운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운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니엘이 훈련된 사람이고 믿음에 점검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운니엘은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망설이지 않고 또 믿음으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설령 우리가 운니엘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훈련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평안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죄악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